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 예! 와. 관객 방청객도 많이 오셨어요. 네. 거의 컬투스예요, 컬투스. 저는 이제 진짜 둘도 없는 역사 고자죠. 역고 미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요플레이. 역플레. 여러분들 아 입만 벌고 올리고 계시면 역사를 떠 먹여드리는 네. 역플레 썬킴입니다. 저 오늘 보시면서 조금 뭔가 허전하다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많이 허전하죠. 일단 몸무게 총량이 빠지잖아요. 이게. 부피감이 좀 없어졌어. 우리 역변이가 역변 씨가 지금 자리 없습니다. 어쩐 일인가 잘렸나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건강 챙기러 왔죠? 오래 사시려고 그 백신 맞으러 가셨는데 뭐 광 클릭해가지고 이 녹화하는 날에 딱 하필이면 딱 그날 예약이 잡혀가지고 맞아. 백신 맞으셔야죠 솔직히 보내줬습니다. 네. 하필 또 오늘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이제 저희가 주별로 좀 주제를 정해서 가볼까 하는데 첫째 주는 전쟁사 특집을 해보려고 해요. 오빠 뭐 전쟁사 워낙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부부 전쟁도 전문이고 네. 다 전쟁이에요. 네. 제일 심한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부부 간의 전쟁 그렇다 치고 세계적인 전쟁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있는데 저는 진짜 말만 들었어. 1차 세계대전 이게 제목만 알아요. 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운 건데 뭐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뭐 세 가지를 뭐 3대 전쟁으로 보는데 2차 대전은 우리가 그 관련된 영화가 많잖아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고 진주만도 그렇고 근데 1차 대전에 관련된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요? 몰라.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1917이라는 영화. 아, 1917 그것도 안 봤는데 아무튼 그게 1차 대전. 그 1차 대전 관련된 그 영화인데 그 화끈한 액션을 기대하고 보신 분들이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대규모 전쟁 씬이 없거든. 왜? 두 시간 내내 두 명의 연락병이 계속 뛰는 것만 나와 그냥. 오. 그래서 야 총 쏘는 거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 전쟁 영화 맞냐고.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제 그 18년까지 4년이에요? 딱? 딱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재밌는 전쟁 씬이 단 1도 없어요. 그 영화 내에서? 영화 내에서. 그리고 뭐 전쟁 실제로 보더라도 영화 소재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 영화사에서 만약 소재가 재밌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1차 대전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겠죠. 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전쟁이어서 4년 동안. 그거 뭐였냐면 그 서부 전선, 그 웨스턴 프론트라고 해서 서부 전선이 저기 그니까 벨기에부터 스위스까지 남북으로 쭉 1,000km 정도 이 만들어진 전선이었는데 네. 이 서부 전선에서 4년 내내 양쪽에서 뭐랄까 서로 죽이고 총 쏘고 사흘 총 쏘고 500m 전진하고 일주일 총 쏘고 다시 600m 빠꾸 후퇴하고. 요거는 4년 내내 한 거예요. 아, 뭐야. 그럼 하는 사람들도 뭐, 나중에는 그냥 일상 생활 같았겠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게 참호전이었는데, 참호를 파고 양쪽에서. 양쪽에 총만 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화끈한 무기도 없었고, 그냥 총 드럭드럭 총만 쏘다가, 돌격! 명령 내리면은 참호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상대편을 향해서, 참호라고 땅 파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영국과 프랑스가 판 참호가 있고, 또 이쪽은 독일군이 판 참호가 있고, 중간은 노맨스랜드라고 해서 무인지대. 여기는 사람이 없는 지대거든요. 이게 500m를 약간 그 폭으로 해가지고 네. 양쪽에서 계속 총만 쏜 거예요. 땅 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왜? 그렇게 해서 누구 죽으면 병사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소모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란 게 없어서 그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은 영국과 프랑스가 파놓은 참호지 않습니까? 이쪽은 독일군이 판 참호고 중간엔 500m의 그런 폭이 있고 무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까지 화끈한 무기가 있어봤자 이 기관총 정도 드르륵 4년 내내 뭐하냐면 밤새 포격을 해요. 빵! 이 무인지대. 왜냐하면 무인지대에 계속 철조망을 깔아놨거든요. 이걸 없애야지 돌격하면 뛰어갈 거 아니에요. 밤새 이 포격을 해가지고 철조망을 다 없애놓은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지휘관이 호각을 불러요. 불어요. 빽! 불면 뭐 하냐면, 그냥 참호 밖을 뛰어나와가지고, 돌격! 이에요. 네. 그 전술이란 거 없고, 그냥 돌격하면서 총을 쏴요. 양쪽이 서로? 이쪽을 뛰어가면서. 그럼 이쪽 독일군의 참호선 뭐 하냐? 기관총 꺼낸 다음에 드르륵 갈겨요.
그럼 이쪽에서 한 수만 명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공격 끝. 그럼 쪽 예산 한 3만 명이 죽었다. 어. 그러면 3만 명 시체 치워버리고 다시 프랑스 영국 본국에서 3만 명 다시 데리고 와. 또 채워넣어. 이거를 4년 동안 한 거예요. 왜? 네? 왜요? 무기가 없어 일단은. 화끈한 무기가. 전투기가 일단 없어요. 전투기가. 네. 전투기 갖고 탱크도 그 당시에 처음 이 시제품이 나왔거든요. 요즘같이 화끈한 탱크가 아니라 농기구 트랙터를 개조한 탱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전투 능력이 없는 탱크였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서로 상대편 보면서 총을 쏘면서 전투라는 게 4년 동안 지속이 됐다니까요. 처음에 이거가 일어나게 발발 원인이 뭐예요?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우리가 막 3-4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914년도 6월이죠. 네.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세르비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대낮에 암살을 당해가지고 한복판의 길거리에서 이게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러니까 황태자는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페르디난트 공 부부가 네.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가서 사라예보에서 총격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외웠는데 그러면 세계사 시간에는 다음 챕터로 넘어 가버려요. 네네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가서 거기서 총격을 받고 죽었는데 그게 왜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가 끼어든 1차 대전이 되느냐. 그거 배경은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안 배워요. 왜냐면 배워봤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거든요. 아니니까. 네. 자, 처음부터 봅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1차 대전이라는 게 1914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공이 대공이 사라예보에 방문해서 이제 암살된 다음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1차 대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발발 원인이. 일단 독일이 시작한 건 맞아요. 시작은. 전쟁 시작은. 네. 그때로부터 100년 전 독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네. 100년. 100년.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지 1차 대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손잡고. 아니, 시아버니가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자, 그러니까 1차 대전 발발 100년 전 독일로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1810년 정도 되겠죠. 이때는 독일이 한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일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독일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38개의 짜잘한 나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독일이. 네. 38개의 나라로. 근데 그때 그게 독일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느슨한 독일어 쓰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연방을 만든 상태였는데 이 38개의 독일어를 쓰는 연방 가운데서 넘버원 짱이 누구였냐? 오스트리아. 아, 그럼 오스트리아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독일 연방. 그러니까 그때 독일어를 쓰는 동네 애들은 다 연방에 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오스트리아는 게르만 민족이니까 지금 독일어 쓰잖아요. 이 38개의 이 짜잘한 쫌팽이들이 모인 이 독일, 아, 이 연방에서 넘버원은 누구였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넘버투는 누구였냐? 프로이센. 프로이센. 이란 나라였어요. 네, 네, 네. 나머지는 그 짜그리들. 이었고. 근데 오스트리아의 갑질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때요. 그 연방 내에서. 네. 연방 내에서 어떤 그 갑질을 벌였냐면은 38개의 연방 그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방 회의를 하는데 연방회의 석상에서 이 회의장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거는 오스트리아 대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뭐 프로이센이든지 뭐 룩셈부르크 이런 애들은 감히 오스트리아 대사 앞에서 담배도 못 폈어요. 다 같은 연방국인데 얘네 완전 갑질한 거구나. 우리 오스트리아가 넘버원인데 네. 어디 감히 담배가 확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프로이센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니 뭐 아무리 넘버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담배 정도 필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넘버2인 프로이센이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때 이 그 프로이센의 국왕이 이제 빌헬름 4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거
오스트리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너무 갑질이 심하다고. 아, 어떻게 손을 봐줄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당시에 그 프로이센의 젊은 정치인이 하나 등장했어요. 오스트리아 갑질을 우리가 막아냅니다! 나중에 우리가 독일을 통일하는 할인 있으면은, 우리 프로이센이 주도해가지고 독일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 네. 빌헬름 4세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전마야 괜찮은데? 전마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한번 좀 키워봐야 되겠다. 야, 너 일로 와봐봐. 너 이름 뭐야? 충성! 이름 뭐냐고? 이러면 비스마르크입니다. 아, 비스마르크! 들어본 이름 비스마르크. 들어본 이름 나왔어. 비스마르크도 참 그 깡다구가 좋네. 내 빌헬름 4세 밑에 와가지고 한번 니 한번 일을 안 해볼래?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일단 니 깡이 좋으니까 이 독일 연방 회의에 가가지고 이 금방진 오스트리아 대사를 한번 쳐 발라삐. 쳐 발라삐. 충성! 이래가지고 이 비스마르크가 네. 프로이센 대사의 자격으로 독일 연방 회의 이 회의장에 가요. 당연히 그때도 오스트리아 대사 혼자만 담배를 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법은 아니었는데 네. 불문율이었어요. 넘버원만 담배를 필 수 있다. 완전 골목대장처럼 꽝 피웠다니까. 오스트리아가요. 꽝 피웠어요. 거기에 갑자기 비스마르크가 지기도 담배 꺼내요. 부시럭부시럭. 88 라이트. 깡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사보고 불 좀 붙여달라고 해요. 불 좀 붙여주소. 이런 남자 멋있더라. 비스마르크. 남자는 자고로 좀 그런 거 있어야지. 예. 뭐랄까. 어둠의 세계 이런 문신 새긴 분들을 좋아하시네. 그런 거 저는 약간 반합니다. 아, 네. 실성파. 네. 여기에 발칵 뒤집힌 거야 회의장이. 오스트리아 대사가 이 새끼 뭐야? 야, 네 아그야, 네 이름이 뭐냐? 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데 네 뭔데? 아따 이거 내장을 꺼내서 젓갈로 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새끼 뭐냐고. 어디서 감히 내 혼자만 담을 펴야 되는데 네 확 그냥.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냐. 나도 담배를 피고 싶다. 오스트리아 대사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근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각국 서른 몇 개 그 짜잘한 애들이 네. 본국에 이제 전보를 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난리 났다, 지금. 우리도 담배 피워도 되냐? 제발 담배 물었다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오스트리아가 격분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군사적 위협까지 해버려요. 프로이센에게. 빌헬름 4세 전해가지고 누구가 보낸 아그가 지금 내 면전에서 담배를 폈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발라버린다고. 그래서 아니 그 객관적 전력은 안 되잖아요. 네, 오스트리아가 네. 더 세니까. 그래서 일단은 빌헬름 4세가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일단 잘라요. 너 때문에 지금 전쟁나게 생겼으니까 미안하지만 잠깐 좀 찌그러져 있으라고 저기 통도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잘라요. 통도사에 갔어 또. 뭐 좀 보니까 뭐 저기 뭐 스님들도 술 드시고 고기 다 드시던데 뉴스에 났잖아요 이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잘려서 통도사에 찌그러져요. 찌그러진 다음에 결정적인 또 사건이 발생해요. 이 빌헬름 4세가 나는 죽는다. 올까닥 죽어요. 그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네. 이제 프로이센의 그 이제 국왕이죠. 죽어요. 그런 다음에 동생이었던 빌헬름 1세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빌헬름 1세도 딱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저 새끼 뭔데? 4세가 형이었고 1세가 동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네. 당연히 4세가 형이면 동생은 5세가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제 4세가 죽으면 5세가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유럽사 공부하실 때 이것 때문에 멘붕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꼬여 이게. 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 당연히 두인은 엘리자베스 2세가 돼야 되는데 뭐 갑자기 헨리 8세가 돼버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 맘대로예요. 아 진짜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빌헬름 4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다음 황제는 내 맘대로 난 빌헬름 싫다고 난 알렉산더 하겠다고 하면 난 알렉산더 왕도 많잖아요. 네. 그 많은 왕 중에서 난 알렉산더 7세가 마음에 든다. 난 그럼 그 후계자가 될래? 그럼 알렉산더 8세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 왕이 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렇게.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현재까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뭐, 이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아니라, 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 벌써, 난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책을 놨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니들 꿀리는 대로 이름 정했구나. 규칙이 없네. 없어. 그래서 빌레렘 4세가 죽었잖아요. 네. 다음 왕은, 나 그냥 1세 할래. 하세요. 1이 좋다, 나는. 난 1, 넘버원이 좋다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1세가 된 거예요? 1세가 된 거예요. 어. 빌헬렘 1세가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된 다음에 계속 갑질하는 오스트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죠. 아, 이거. 나도 꼴보기 싫겠다, 나라도. 그렇죠. 빌헬렘 1세가 이제 취임을 해요. 네네네. 이 오스트리아 가만 놔도 안 됐다가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한판 싸워보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옷가네가 필요하잖아요. 아, 일본 말은 발표 나오네. 돈돈, 쩐. 쩐이 필요하잖아요. 쩐이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어. 돈 찍어내요. 돈. 찍어내면 안 돼? 에? 찍어내면 안 돼? 아, 찍어내면 인플레가 오죠. 가장 만만한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세금 거둬야 되잖아요. 아, 돈 뺏으라고? 돈, 세금을 거둬야 돼. 근데 이 황제는 빌헬름 1세 황제는 세금을 걷고 싶은데 그 당시 이제 그 프로이센은 그 의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새끼가 세금을 더 걷으면은 유권자들이 또 랄랄 하니까 자기들 표 떨어져 나간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제동을 걸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어이, 빌헬름 1세 황제고 나발이고 세금을 왜 올리냐고. 세금 올리면 우리 표 떨어지지 나가는 소리 안 들리냐고.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이랑. 아, 그러니까 동네 다리 하나 더 놔줘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더 뜯어가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수다, 우리 동네에서 세금 못 올린다고. 너거들, 너 황제고 나발이고. 여기서 잠깐 주춤을 해요. 빌헬름 1세가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아, 웃잖아, 이거. 확 그냥 저 국회의원들 다 쳐발라버릴 수도 있고. 그때 머리에 들어온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비스마스크인가? 비스마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나 흥분해가지고. 오빠, 비스마르크인가요? 비스마르크인데. 맞지? 맞지? 맞아요. 비스마스크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어, 그가, 전투적인 그가 마음에 들어왔겠지. 아, 생각이 난 거야. 어. 아, 맞다. 그 빌헬렘 4세 때 막 덤볐던. 그래, 그래. 막담배 사건에 그 깡다고 좋았던 비스마르크가 지금 통도사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사리만 쌓고 있다고 하는데 전마에 부르자. 이런 애가 필요하다. 어이, 통도사에 때려가 전화 때려가지고 비스마르크 다시 오라고 하고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우리가 오스트리아와 한판 뛰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고 싶은데 저 국회의원들이 전마애들이 그 딴지를 건다고. 어쩌면 좋노 이거. 의회에 나가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해요, 비스마르크가. 지금 우리 프로이센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우리 프로이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철과 혈이다. 철과 혈. 철은 무기고 혈은 군사의 희생이에요. 전쟁을 벌이자 이거예요. 그 유명한 연설 때문에 비스마르크를 우리가 철혈 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세워졌어! 철혈 재상! 어! 그래서 철혈 재상이었어. 아. 오, 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제압을 해버려. 너거들 찌그러져 있어라고. 확 그냥 다 잘라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때부터 국방력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국방력을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을 딱 보니까, 저거들이 지금 총 더 만드네. 왜 만들까? 우리한테 개길라고 그러네. 우리한테 개길라고 그러네. 당연히 그거죠. 아따, 저거들 그냥 봐주려고 했더니 그때 맞담배 사건부터, 야, 저거들 그냥 발라버리자잉.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고 프로이센을 공격을 해요. 네. 드디어 전쟁이에요. 이것이 역사상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만만하게 본 거예요, 프로이센을. 네. 저것들 그냥 한번 그냥 발라버리면 작살을 낼 수가 있다잉. 오스트리아는 뭐 다 만만하게 봤겠지. 그렇죠. 근데 비스마르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네. 오스트리아를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거의 전멸시키기 직전까지 가요. 이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군이. 전멸시키기 전에 참 비스마르크가 외교의 천재인 게 뭐냐면 그때 진군 스탑 명령을 내려요. 네. 프로이센 군에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멸망시켜가지고 우리 프로이센에게 프로이센에게 이제 흡수를 해버리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밑에 있는 똘마니 국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게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같은 독일 내에서 지금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 떡고무는 어디에 가냐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프랑스랑 러시아만 더 신나할 것이다. 차라리 멀리 보고 오스트리아를 우리 똘마니 국가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해서 스탑 해버리고 오스트리아에게 제안을 해요. 너희는 살려드릴게. 단 이제는 이 동네의 이 나와바리의 넘버원이 누구냐고 인정을 하라고. 당연히 인정을 하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봐준 거니까 깽깽깽깽 엎드려 그냥 오스트리아가. 자존심도 없이. 나라를 지워버리려고 했다가 살려줬잖아요. 오스트리아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조폭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반이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넘버원, 넘버투가 바뀌어요. 오, 프로이센이 넘버원. 프로이센이 넘버원이 돼요. 네. 이제 오스트리아는 찌그러져 있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또 그랬었구나. 그것조차도 몰랐으니까. 프로이센이라는 자체도 그냥 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을 이름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약간 마을이었었어요. 38개 국가가 이제 독일 연방 내에서는 지그들끼리 그 국가라고 했지만 나머지 뭐 프랑스랑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네 그냥 조금만 그쵸. 마을들이지 마을들. 지그들끼리 잘 뭐 독일 애들 쓰는 야 이힐리베 디히하는 애들끼리 잘 모여있네. 이런 거였는데 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 전쟁을 가만히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로 옆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이제 싸워라. 왜냐면 둘이 싸워야지 뭐 물자도 좀 팔아먹고 총알도 좀 팔아먹고 그랬는데 에이 싱겁게 끝나버렸네 이 새끼들 좀 더 싸우지 확 그냥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